2021년 4월 11일 새벽 25분입니다. 네. 증시 괜찮아요. 지금 많이 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박스권이니까 또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뭐안 오른 종목도 있지만 정리할 건좀 정리하고 아니면 뭐, 비중 좀 축소하실 건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제 스틱스부터 볼게요. 6,100원. 딱그 저항 지점이죠. 네. 특이한 건 없고요. 그냥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STX 조선해양 뉴스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계속 이 정도 일단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흐름상은 원래 좀더 올라가줘야 맞거든요. 근데 워낙 뭐 예측은 지금 안 되니까 뭐 호재 거리라고 하면 뭐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용합니다. 그 유한코에서 빨리 그 신호를 줬으면 좋겠고요. 좀 아주 길게 보면 더 올라갈 거라는 건뭐 대충 봐도 내 보이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지루하신 분들은 또 매도 반복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저 LNG 수요가 좀 올라갔다. 뭐 LNG 쪽 테마가 이제 PK 밸브가 있기 때문에 뭐 연결해서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뭐 강세인지 몰라도 뭐 관련해서 좀 올라간 게그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히토류 생산 이제 반토막.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환경 쪽으로 문제가 많긴 하거든요. 이걸 희토류를 만들려면 시체구라 해가지고 그 희토류를 이제 분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환경 오염이 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네,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차트는 쏘쏘 예, 하니까 일단 뭐 추매에서 터는 거 반복하면서 지루함 달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STX 다음은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4200을 바닥으로 잡았는데 조금 벗어나는 느낌? 네, 4000 초반에서 4200 정도, 4200 조금 아래까지. 뭐 특이한 건 없었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매도 한번 했었잖아요. 매도하고 다시 또 사가지고 4200 이때였던가요? 어쨌든 다시 추매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4200 초반에 또 4220인가 뭐이 정도에 매도했거든요. 또 떨어지면 뭐또 네, 사서 팔고 계속 이건 서브 계좌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 메인 계좌는 어차피 다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데 흐름상은 네 올라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또뭐참 무딘 종목이다 보니 STX 조선해양 건 빨리 터져줘야 예, 그 영향으로 좀될것 같고 좀 특이한 걸 보자면 여기 보시면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선박 엔진 공동 테스트잖아요. 만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MAN 뭐 있는데 이게 STX 중공업 쪽이랑도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요 에너지 솔루션 요쪽이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래저래 뉴스 보면은 같은 쪽에서 이렇게 여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거 좀 참고하시라고 그냥 뉴스 복사해 왔고요. 다음에 요런 거뭐큰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 그냥 뉴스 반복으로 된거 같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선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뭐 이런 거 있죠. 네, 선박 추진 완료. 여기에 STX 조선해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모여서 그냥 이거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껴있다. STX 조선해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주가에는 크게 영향 미칠 건 아닌데 일단 6월달에 이제 물적 분할하죠. 물적 분할하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뭐 그리고 주총도 이제 금요일날에 끝났기 때문에 뭐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이 종목은 좀 지루한데 일단 좀 버티면 됩니다. 조선해양 뉴스 그다음에 6월달에 물적 분할 그리고 뭐 수소 쪽뭐잘 터지면 또 올라갈 테니까
첨부하면서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예상대로는 네,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뭐제 나름대로의 예상은 그래도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확실히 근데 어려운 종목인 건 맞아요. 네, 저도 진짜 오래 보는데도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뭐 특이한 건 없고 아시아나항공 보시면 이렇게 내리진 않고 여기 그냥 뭐 컨셉 관광비행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특별한 거 다른 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여기도 뭐 윗꼬리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저점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재무가 안 좋아서 그냥 안 보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런 거 나오면 큰거 한번 악재가 됐건 뭐가 됐건 나오면 그때 한번 단타 한번 노려볼 것 같긴 합니다. 다음 키스트 여기 소송권이 있었죠. 그리고 있었는데도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 여기 보시면 SM 스튜디오스 제가 예전에 그한몇년 전에 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요렇게 요거를 완전히 SM 스튜디오스로 그러니까 통합이 된 거죠. 네. 원래 CJ ENM처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랑은 좀 별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SM이 CJ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SM 스튜디오스가 CJ ENM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자회사를 이것도 6월 달에 6월 4일이죠. 6월 달에 하면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뭐 SMCC는 뭐 그런 뭐 예능 쪽이고 미스틱 스토리랑 키스트랑 이쪽이 좀 드라마 쪽 이렇게 되고 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많이 하죠. 뭐 팬콤포트에서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아마 이거 되면은 조직 개편을 좀할 확률이 높아요. 회사를 하나, 건물을 하나 사서 그 같이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또 건물 또 돈이 있나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6월달 기다리시면 되고 일단 저는 그 이영애 씨 나온 드라마 나올 때까지 버틸 거니까 웬만하면 네 차트를 보면 뭐 특이한 건 없고 그냥 뭐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박스권 형식으로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뚫어주겠죠. 이렇게 예, 뚫어줄 테니까 좀 버티시면 되고 디즈니 플러스 쪽 뉴스가 조금 나오긴 한데 그쪽이든 뭐 넷플릭스든 어디든 어쨌든 투자 받아서 원래 키스트가 매출이 좀 영업 이익도 그렇고 잘안 나오는 회사인데 올해는 좋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그냥 버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랑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가 잘 돼서라기보다도 이제는 만들어 돈 받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네, 그런 겁니다. 네. 대박 좀 터트려줘야 될 텐데. 그 다음에 푸른 기술 갑자기 한번 올랐죠. 뭐 대북주들 뭐 다른 건잘 모르겠고요. JST는 좀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푸른 기술이랑 JST나랑 이렇게 좀 올랐어요. 네 아무튼 JST나는 좀 심각할 정도로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한번 꺾였다가 그다음 급등 또 나올 수 있거든요. JST나 이런 거잘 보시면 되는데. 푸른 기술도 한번 이렇게 쳐줬다. 이때가 네,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딱 커트라인이긴 했죠. 네, 일단 뭐 10,000원 이하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진 않았고 또뭐 올라가도 뭐 그냥 구경하는 재미로 보겠습니다. 한국화재 유비 여기도 이제 볼 건데 여기도 우선주들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지고 있죠. 네, 여기도 지금이 매수하기는 굳이 좋은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사서 묻어두면 수익 낼 수는 있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네, 일단 10,000원대가 좋으니까 내려오면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남제약 여기 뭐 특별한 거 없고 4월달에 그 전에 그 뉴스 중에서 링거라이터 요렇게 다음 달초 납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뉴스 안 나왔고요. 초가 좀 지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뭐 7,000원 아래에서 뭐 일단 매집 하시면 되고요. 올라가면 네, 파면 되는데 보통 이제 10,000원대 저항이 좀 심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 보면은 한 9,000원대, 9,500원 정도에서 일단 꺾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그 오래 안 가실 분들은 네, 여기서 그냥 정리하셔도 되고 일단 뭐 7,400원 정도 보고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루하신 분들은.
헬릭 스미스 여기 뭐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바이오주 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뭐 예측이 안 되고요. 예측도 당연히 안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일단 뭐 2만 1000원 정도 예, 내려오면 네, 혹시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만 원대에서 2만 초반 2만 원 초반 요 정도까지 해서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되겠고 뭐 재무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냥 그런데 일단 뭐 잘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4분기 후 이렇게 임상 결과 나온다. 요게 좀잘 나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어쨌든 요거 그냥 믿고 가는 거지. 2022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냥 그거 버티고 가는데 5만 원까지는 뭐 그래도 기대감으로라도 한번 올라가고 네. 뭐 폭망하든 아니면 잘 되든 뭐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업은 아닌데 좋아질 수도 있는 기업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 IHQ, 또 전고점 한번더 뚫었던가요? 못 뚫었네요. 네. 어쨌든 뭐, 흐름 나쁘진 않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한번 또 꺾였다가 올라가기 좋은 지점이긴 한데, 디즈니 플러스 쪽 지금 좀 괜찮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조만간, 원래 하반기라고 했는데, 상반기 정도에 뭐 뉴스 좀 많이 나올 테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보통 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루하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는 조금 매도하셔도 나쁘진 않다. 네. 뭐 이제 저랑 같이 샀던 분들은 거의 다50% 이상 됐거든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뭐 저는 목표가 3,000원이니까 3,000원 뭐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000원부터 매도할 건데 여기서부터 해도 상관은 없다. 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네, 이 정도면 무난해요. 그리고 화천기계 네좀 올라왔죠. 뭐 특별히 뭐 이슈도 없고 한데 그냥 뭐요 정도 요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2400 600네이 정도에서 좀 매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부 좀 매도했다가 왜냐 꺾이기가 딱 좋은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좀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지루하게 몇달좀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잘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어요. 네, 나온 게 없어요. 네, 덱스터. 네, 뭐 VR 테마부터 해서 뭐 괜찮죠. 네, 계속 흐름 괜찮습니다. 차트 뭐 거래량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운 좋으면 전고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뭐 신광계 쪽도 한번 터져주면 쭉 올라가긴 할 텐데. 예, 아직 좀 극장이 좀 그러니까,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내년 개봉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VR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그냥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추세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일단 만원 근처 오시면, 오면,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파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날이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만원 근처에서 좀 갔다가 지지부진 하다가 쭉 치고 올라갈 확률은 높습니다. 네, 좀 밀릴 수도 있지만 지루하니까 장기로 안 보시는 분들은 뭐 대충 9천 원, 만원 사이 이 정도 오면 정리하세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시우메디칼. 네, 여기 제가 산다 그랬죠? 예, 네, 다행히 또잘 샀어요. 사서 진짜 거 쥐꼬리만큼 샀는데 그래도 좀 올라졌죠. 진짜 바닥이거든요. 네. 상패 시즌 끝났으니까 사도 되죠. 네, 사도 사니까 잘 샀고 수익은 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뭐100% 이상 수익 나기도 좋아 보이는 지금 차트 모양상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쥐꼬리만큼 샀기 때문에 나중에 또어좀 빠져주면 더살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특별히 뭐 뉴스 없었던 걸로. 그리고 이제 인트로메디. 인트로메디, 지금 싸이월드 뉴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싸이월드 Z. 여기, 보이시죠? 인트로메디 있는 거. SK 쪽 지금 서버 쪽에서 사진이랑 이런 거다 이제 가져왔다고 하고요. 이제 5월 달에 자체 가상화폐 나오니까 지금 가상화폐 쪽뭐 규제에 들어간다 그래서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왔죠. 거의 또 비트코인 지금 7,900 정도 되고 제가 채굴하고 있는 이더리움 280만 원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관련
네, 코인 쪽좀 이슈 많이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슈로 좀 오르면 팔 거예요. 네. 어차피 여기도 코딱지만큼 갖고 있는데 어쨌든 뭐 코딱지만큼이라도 커지면 좋은 거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차트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급등 뭐 요만큼씩 뭐 10배 막 5배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급등 종목이니까. 제가 이때 사람들한테 뭐 사고 싶으면 사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산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상패 시즌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5월달 큰 이슈 있기 때문에 뭐 수익 좀 제법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성. 수성이 좀 특이했어요. 뭐 특별히 뭐라 할수 없는. 네, 좀 갑자기 좀 빠졌다가 갑자기 또 급등 나왔다가 또쭉 뺐다가. 알 수가 없는. 네, 뭐 전환사채도 있고 여기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음봉 나오고 이렇게 거래량 터진 거면 썩 좋지는 않은데 일단 뭐 어느 정도에서 버틸 줄 테니까 네 그냥 뭐 빠지면 저는 매수 할 거고 이제 좀안 좋은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가 1,000원대잖아요. 1,000원. 네, 1,060원인가요? 아무튼 그게 좀안 좋아서 그런 게좀네 있습니다. 뭐 인트로메딕 네, 아까 빼먹었는데,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테마 요거 때문에, 그 전기 자전거 쪽 올라가거든요, 수요일날. 그것 때문에 아마 요렇게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수성이 그 전기 킥보드 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고, 이런 거좀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장비, 진출, 그거 나오고 쭉 빠졌죠. 네. 또뭐 전환사채 또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반도체 쇼티지라서 뭐 하는 건 좋은데 반도체가 그 진짜 뭐 좋은 거 아닌 이상은 별로 수지타산이 별로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한답니다. 네, 어쨌든 뭐 반도체 이슈라도 네, 맞으면 좋죠. 그렇다고 하니까 보시면은 뭐 아래에서만 네, 사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딱히 뭐 건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IG 비전. 네, 뭐 아직 괜찮아요. 네, 아직 크게 빠질 것 같진 않고, 많이 빠져봐야 이 정도까지. 네. 거래량 괜찮고. 이쪽 뭐, 알뜰폰 5G 쪽 뭐, 잘 풀리면 좀 크게도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네, 보통 이렇게 거래량 좀 크게 나와줬을 때, 급등 이렇게 위로 올라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없지만,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렸던 분들은 뭐, 잘 탈출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윙이푸드, 금요일 날, 네, 드디어, 조금 매도했어요. 네, 1340, 네, 1340에 조금 매도가 됐고, 요때 산 거죠, 계속. 샀던 것들, 일부 매도됐고, 이제, 위로 매도할 게 이렇게 쭈쭈쭈쭈쭈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 추매했던 거, 지금 했던 거 이제 정리할 생각이고, 요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온 거는, 보통 저번에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두 가지 패턴이 있으니까, 뭐,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배당. 예.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었나요? 중국 갔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좀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 공식 채널에서는 시진핑 방한 이런 거 없다. 뭐, 아직, 이런 거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이제 한 주당 10원. 네, 10원 나오는데, 4월 28일 주총에 이제 배당 승인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한 2주, 3주 정도 기다리시면 승인 나고 이제 돈이 나오겠죠. 푸드나무 쪽이랑 같이 터져주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는 있긴 하거든요. 푸드나무 쪽, 네, 이쪽이랑 잘 터지면 거의 뭐, 1700, 20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쑥쑥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바닥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좀 뭐, 주식 처음 한 친구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안정적인 회사라서 많이 사라고 추천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계속 안 오르니까 좀 먹기 좀 지루해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뭐 좋습니다. 이 가격. 뭐 1200원대도 좋고. 네, 그냥 사서 그냥 묻어두면 어차피 올해 안에 한 20% 정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벌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유 되신 분들은 지금도 괜찮아요. 1335도 좋고. 사고 싶으시면 더 사도 됩니다. 여유 되시면. 네. 재무 좋아요. 그 배당 나온 거 보면은 곱하기 해보면 알거든요. 순수익 5%가 배당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보면
영업이익이랑 이런 거 다 계산되잖아요. 그런 거잘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SN코어. 이거 뭐 크게 뭐 나온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인도. 지금, 아, 인도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인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변이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인도 매출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요거 그냥 복사해 왔습니다. 차트는 뭐좀 그냥 그래요. 네. 또뭐 적정가기 때문에 팔기도요, 사기도 애매한 가격 딱그 정도에 와 있고요. SKT가 지금 다음 주 정도에 그 개편 되는 거 있죠. 지주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할때 같이 엮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SK 쪽이 조금, 네, 크게 좀 개편을, 하게 되면, 지주사 이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하이닉스까지 해서. 그때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잘 풀리면, 이게 무거운 주식인데 한번 축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잘 보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요 정도 그냥 가격 오면 그냥 매수해서 몇년 묻어두시라. 이렇게,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니까 이런 것도 사고 팔고 계속 해줘야 돼요. 네, 조금씩 사고 팔고. 네, 그런 거안 하면 지루합니다. 그러면 다날. 여기 뭐, 일단 계속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박스권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는데 4월달 비트코인 이제 그 페이코인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10,000원까지 찍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거의 뭐한 1, 20% 가까이 되니까, 뭐좀 많이 빠지면, 네, 8,000원 이하가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수익 봐도 괜찮죠. 요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뭐 일단, 그냥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서,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 지루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다나리 뉴스가, 네, 좀 많죠. 토카막 네트워크, 뭐 이렇게. 블록체인, 여기 이더리움 쪽, 이더리움, 레이어 2인가요? 뭐, 아무튼 그쪽이랑 뭐 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이쪽 가상화폐가. 네, 그리고, 페이코인과 톤의 교환, 이런 거. 레이어 2, 요렇게. 이게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래할 때 항상 그 처리 속도가 느려서 그 사실 결제를 할수 없었는데 그런 건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안 되니까 한 달에 두 달에 이렇게 걸치는 거죠. 네, 이렇게 또뭐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자체는 매우 좋은 거기 때문에 예, 뭐 살아남는 오래가는 가상화폐들은 나중에 많이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그쪽에 보시면 이제 K뱅크가 네, 좀잘 됐다. 아, K뱅크 영업 이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업비트에 돈 넣으려면 K뱅크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뺄 때도 K뱅크로 빼야 되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다날 지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두나무 지분 있는데 아직 테마로 안 엮였어요. 그런 것도 있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업비트가 이렇게 양대 증시 일거래 더한 것과 같은 규모 더 커졌다 돈더 많이 벌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래량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날에게는 좋은 이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져가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날 BBQ가 왜 하나 했더니 앱 가입자 수가 네 이렇게 8일 동안 1000% 증가. 많이 깔았다는 거죠. 뭐둘다 윈윈 된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한번 시켜 봤는데 배달이 좀어좀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 네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페이코인 페이백 형식이라서 친구들한테 하나로 사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좀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어쨌든 네그 앞에서 편의점에서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좀 아쉽진 합니다. 어쨌든 뭐 차트는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넥슨 GT, 예, 이렇게 좀 애매한 가격이죠. 네, 좀 빠져주면 사고, 뭐 올라가기도 좋고, 왜냐면 넥슨
그 김정주 그분이 이제 빗썸 인수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때 하기로 했다 예정됐다 이런 것만 나와도 바로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니까 그냥 사도 괜찮을 거예요. 그 사실 이것도 테마로 엮여가지고 뭐 매출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때문에 애매한데 굳이 사도 되는 가격.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ID. EID가 좀 크게 좀 왔다 갔다 했죠. 쭉 빠졌는데 좀더 빠졌으면 했는데 아,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좀더 샀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좀 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백신을 맞았는데 감염됐대요. 그래서 푸틴이 전화했답니다. 요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 요거 보시면 네 이렇게 구매를 했다. 요거 때문에 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다가 이 정도 가격도 뭐 애매한데 200원대 괜찮거든요. 좀 어차피 이슈를 한번더 올라갈 확률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더 빠졌으면 샀겠지만 뭐 어쨌든 200원대 사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수익 한번 급등 이렇게 나올 때 정리하기는 괜찮다고 봅니다. 좀 길게 보는 거니까 이것도 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저는 수익이 지금 이중 평단이 이 정도라서 언제든 팔수 있어요. 혹시라도 악재 나오면 이게 뉴스가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뉴스 그래서 만약에 평단 높으신 분들은 뉴스 그런 거 나오면 바로 예 파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구경하면 안 됩니다. 악재 나올 때 저처럼 평단 낮은 사람이 그냥 여유롭게 보는 거랑 높은 데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악재 뉴스 볼 때랑은 이제 대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은 200원대 오면 한번, 네, 250, 70 정도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돼야 좀 매도 추매해서 350 정도? 예, 토털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안 적어놨나요? 네, 코로나 확산, 재질이랑 키트 관련주들, 지금 키트 쪽도 지금 많이 올랐죠. 어디죠? 시젠인가? 거기는 무증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재질 쪽, 여기도 그렇고, 뭐좀 올라왔어요. 네. 한국 패키지. 뭐 6,000원까지 제가 봐도 괜찮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일단 뭐, 크게는 번지진 않았는데, 확산세는 좀 적긴 한데, 어쨌든 6,000원 좀 넘었으면, 추매했던 거, 좀 매도하셔도 돼요.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예, 저라면, 일부 혹은 절반 정도는 매도했을 겁니다. 네. 일단, 국일제지. 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흐름 좋아요. 예. 보통 한번 꺾이고 올라가는데, 요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어쨌든 뭐, 살 가격은 아니고, 매도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핀 뭐 구글 쪽잘 되면 몇만 원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사는 건요 정도에서만 네 사야 되니까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이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걸로 네 알고 기억합니다. 뭐 있나요? 네 없어요. 네. 다음에 CJ 시푸드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13일 날 CJ 시푸드 13일 날 일본에서 그 방류수 결정합니다. 좀 전인가요? 오후 5시 뉴스 정도 봤던 것 같은데 할지 안 할지 결정되는데 그거에 따라 시푸드 쪽 움직일 수 있는데 시푸드 쪽 전체적으로 좀한 두세 번씩 움찔움찔 거렸거든요. 그죠? 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월요일, 화요일, 이때. 뭐, 기대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 이렇게 윗골이 날 확률 높으니까 단타 하실 분들은 뭐 보셔도 됩니다. 시푸드 쪽. 다음에 이제 깨끗한 나라로. 또 윤석열, 그전 총장, 그분이. 네. 또 뭐. 선거, 그 서울시장이 오세훈 그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재명, 윤석열 테마 이렇게 좀
괜찮고, 그다음 건설 뭐 페인트 이런 거 이제 앞으로도 좋아질 거니까 안 오르는 건 이제 사시면 될것 같고요. JST나 설명했고, 그다음에 아까 휘터류 얘기 나왔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샀으면 좀 수익 봤을 거예요. 그좀 뉴스 뜨고 좀 이따 올라서 근데 굳이 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아무튼 휘터류 줄인다고 하니까 그런 거 이슈에 받을 수도 있는데, STX도 희토류 관련 주인데 안 오르라서 좀 속상합니다. 엔지 프라이드 망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근데 대한전사, 일단 뭐 여기 추매 기회 딱 한번 주고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이 정도면 살짝 고평가 정도 되는 정도인데, 매출 지금 늘어날 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수주가 이렇게 1분기에 700억 수주 이렇게 됐다고 됩니다. 지금 계속 잘 나올 예정이니까 올해 기대하면 좀더 많이 갈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매수 단계는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셨던 거 그냥 나중에 좀 오르면 1300, 400이 정도 오면 뭐 일부 매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장기로 보실 분들은 그냥 냅두시고요.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뭐 특별한 건 없었고, 계속 뭐, 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스윙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예, 국내 조선소에 요 선박에 대한 정기 입고 수리를 위탁,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가스공사가 조선소에 수리할 건 12척, 이런 게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향후 한몇 년간은 좋아질 회사니까 그냥 들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뭐 그냥 뻔하게 갈 종목이죠. 포스코, 네, 뭐 계속 괜찮은데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좀 꺾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보통 탄력 나올 때쭉 치고 올라가는데 뭐 증시가 폭발할 때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30에서 40까지 갔다가 또한 32, 3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일단 뭐 많이 올라왔죠. 네, 50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제가 목표한 건 35만 원이고, 올라갔다가 꺾이면 매도할 겁니다. 네, 더 올라가든 말든 한 주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뉴스는 그 SK건설이랑 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이렇게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에 그 다들 아시다시피 그 풍력 그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걸 한다는 거죠. 네. 지금 한진중공업이던가요? 어디였죠? 그 한진중공업 쪽 부지 뒤쪽으로 해서 아마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아마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력, 예, 뭐 특이한 건 없고, 네, 23,000원대에서 또 배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고, 24,000원 찍을 때는 안 해요. 왜냐면 지금 평단이 24,050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25,000까지 해도 되는데, 일단은 23,000원대 딱올 때만 하고, 24,000 넘으면 일단 좀 멈추고는 있어요. 더 사도 되는데 다른 종목 지금 볼게 많아가지고, 사실 윙이푸드 때문에 어쨌든 더 사고는 싶은데, 일단은 23,000원대 하루에 한 주씩, 네, 사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한국카본, 네, 이제 LNG 쪽 수주 나오면서 올라갈 건데, 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반복 박스권 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뚫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뉴스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다음 대한제분, 좀 어느 정도 올라왔죠. 네, 바닥에서 이것도 한주 샀는데 뭐 좋은 가격에 샀죠. 좋은 가격에 샀고, 좀 많이 올라가주면 17만 원 정도 가면 또 꺾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한 주라서 그냥 뭐 급등 한번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네,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긴 한데,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오리콘, 필름 아웃이라고 해서 그 방탄 일본어로 된그 디지털 싱글 만들었는데 1위에 올랐고요. 뭐 일본어라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좀 조용한 뭐
음악입니다. 네. 그리고 필라. 필라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필라가 잘안 오르는데 어쨌든 뭐 올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도 좀더 사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없지만. 그리고 이제 세아제강지주. 저번 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더 올랐죠. 그리고 STX 엔진. 여기 300억을 받았는데 요런 거 나오면 우리 급등 나와줘야 되잖아요. 안 올라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뭐 터트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안 오른 것 같기 때문에 STX 좀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로 이제 최장 원래 싸이월드 뭐죠? 싸이 형님의 강남 스타일 그게 최장이었는데 바꿨다. 그리고 HMM은 요거 컨테이너 이렇게 출항.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뉴스 나왔고요. 마니커 이렇게 나왔고 추가 투입. 네. 그리고 지금 마리화나 대마초 합법화를 7월로 미국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7월이니까 한 5월 6월 정도에 좀 빠지면 사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오성 첨단 소재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한진중공업. 네. 요거 낙찰. 미코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TXT 투모로우 바이 투마 투게더라고 이거 피키트 이제 하이브 쪽이죠. 이쪽인데 미국 토크쇼. 최근에 미국 토크쇼에 그 한국 아이돌들 특히 많이 나오는데 다그 하이브 쪽이에요. 그 방탄 있는 소속사 쪽 보시면 됩니다. 그 세븐틴도 그렇고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쪽 보시면 이렇게 아무튼 이 정도 되고 이제 차트로 보면 여기도 좀 올라왔던 걸로 네 살짝 올라왔고 필라는 지금 뭐 사도 괜찮은 가격 같거든요. 네 예의 되신 분들은 좀 사도 됩니다. 좀 지루할 수 있어도. 흥하이오는 이제 14일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음 주 보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흥국화재우 여기도 중간중간 요즘 만 원까지는 좀 가주는 것 같거든요. 네. 툭툭 칠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기 쪽은 잘 모르고, 흥국화재 이후에는 제가 잘 아는데, 뭐 시푸드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을 수 있다. 뭐, 좋은 뉴스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컬러레이. 별거 없습니다. 네. 별거 없고, 윈팩. 여기도 좀 상승 나오다가 좀 꺾였고요. 여기 잘안 보는 종목이라서 네. STX 엔진 괜찮아요. 네. 차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네. 뭔가 터질 것 같아요. 네. 러셀 지금 반도체 쪽 괜찮아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뭐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계속 상승 나올 확률 높습니다. 자이글도 가끔씩 한 번씩 툭 튀어주긴 한데 나쁘진 않네요. 네. KPM 테크 급등이 살짝 나왔던 걸로 아는데 네. 금요일날 좀 나왔는데 최근에 좀 이런 거 윗골이 많이 나오니까 매도하실 분들은 뭐 탁탁 칠때좀 매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여기 뭐 이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고 낮은 가격도 아닌데 제가 재무는 모르지만 더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 있는데 굳이 뭐 사거나 할 가격은 아니라서 툭칠 때마다 그냥 매도해라 뭐 이렇게 저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는데 별로 안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좋은 네, 회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약이다 보니까 태형건설이 서울시장 하루 전날 좀 올랐던 걸로 이렇게 왔다가 푹 떨어졌죠. 건설주들 대부분 좀 많이 빠졌어요. 오세훈 테마이죠. 우시한세장 테마 쪽. 나중에 또 올라갈 거니까. 네. 뭐좀 빠지면 보면 되고 광극공사 있죠. 이런 거 태형건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주가로 보면 좀뭐 매도했어야 맞는 가격이네요. 그죠? 이제 모트렉스,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이슈 때문에 살짝 네좀 있었는데 별거 없고요. 여기도 사실 잘 모르는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GS 리테일은 네, 이 정도 가격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또 휠라랑 비슷하게 그좀 그냥 여유 많으시면 묻어두시면 괜찮습니다. 좀 빠질 때 사면 더 좋긴 한데. 네. 그리고 한솔 홈데코는 뭐 인테리어 쪽 오르면서 좀 올랐을 거예요. 그죠?
네, 인테리어 쪽 올라가면서 같이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에너지 좀뭐 그냥 그렇고요. 유니슨도 지금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4,000원 아래, 그쵸? 4,000원 넘으면 매도,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4,600원, 5,000원 정도까지 한번 툭툭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빠질 때마다 매집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삼성 중, 삼성 출판사가 또 한번 일을 냈죠. 예, 이렇게 또 올랐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저는 매도 일부라도 하는 게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한번 이렇게 탄력 받으면 계속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 지금 어쨌든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라서. 그 이슈 거의 끝날 때 되면은 이거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다 보면 됩니다. 핑크퐁이 있든 없든 간에. 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아제강지주, 여기 뭐 저번 주 말씀 안 드렸는데 계속 괜찮아요. 뭐 철강 쪽이니까. 그리고 SM라이프도 뭐 흐름 지속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여기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 쪽이기 때문에 빠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스윙, 물타기,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 식으로 가도 되는데, 뭐, 고점이라, 네, 요 정도는 이제 좀 매도해도 되지 않나라는 네,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까지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이제 키스트랑 엮이죠. 이제 같이 묶죠. 6월 달에. 요 그런 거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YG 플러스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에서 뭐저 같으면 좀살것 같아요. 다시 뭐 거의 한 8, 9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 높아요. 조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지금 드라마 제작 쪽 YG랑 뭐 JTBC 쪽게썩 좋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거잘 보시면 좋고, 화장품 이제 좋아질 거라고는 하고요. 그다음에 HMM 뭐 제가 3만 원까지는 또 다시 올라갈 확률 높다고 했는데 그 정도 왔나요? 네, 한번 또 찍어줬죠. 대충 뭐한 2만 5천 원 근처나 이 정도? 해서 3만 원 찍으면 팔고 이 정도 반복해도 될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니크도 좀 올라갔고, 네. LG화학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이제 엠게임이 만원 찍어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좋습니다. 네. 좀 빠질 때 됐죠? 이 정도면. 네, 지금 한알령 혹시 뭐잘 된다거나 판호 개방이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매출은 괜찮게 나오는데 고점이니까 일부 좀 털면 되지 않을까 싶고, 국영 G&M도 좀씩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 컴퓨터가 한번 크게 올라갔던 걸로. 네,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오성첨단, 아까 말씀드렸던 6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7월, 네. 그 5, 6월 달에 잘 보시면 되고, 빅히트가 이제, 지금 25만 원이 이제 바닥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따 25만 원 바닥 정도 될것 같고, 좀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저는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길게 봤을 때. SK텔레콤 이제 14일 날, 이슈가 있죠. 이때 이제 잘 보시면 되고, 지주 관련, 그 지주회사 관련 이슈로 나올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전고점 갈것 같아요. 더갈것 같아요. SK 쪽도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뭐 이런 거, 캡스, 여기도 상장한다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 여기서 중단 하면서,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쪽인데 어쨌든 뭐 그냥 가져왔고,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요거 이렇게 자회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정보 관련 MOU, 요거 AI 만든다 그러고, 복수 채널 사용자 뭐 요거를 뭐 한다고 합니다. 요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미디어 S, 이쪽에서 이제 카카오 엔터, 카카오 TV 쪽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SK텔레콤과 협력을 맺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또뭐 다른 게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보시면 MEC 전선거리 단축해서 초고속 처지연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팀의 모빌리티가 4천억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SK 쪽 올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때 안 빠져서 안 샀지만, 네. 어쨌든 뭐 전고점 찍고 나면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좀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보시면 증권사 리포트가 11,000원으로 나왔고요. SMR 사업 이쪽 그리고 역대급 판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도 매각주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목표가가 11,000원이기 때문에 요 정도 가면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뭐 많이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000원 찍으면 매도하실 분들은 이제 매도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전더좀 길게 볼 건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 자체가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넘어가면 고평가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멘스 한번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쭉쭉, 네. 여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네, 좀 노려봐도 될것 같은데, 여기 또 봐서 월요일 다음 주에 좀, 작업해서 좀살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윙입이 매도가 좀 계속 될 거라서, 여기서 좀 파는 거 쪽으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FN가드는, 네, 윤석열 테마로 돼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네, 10만원. 일단은 10만원에서 자주 걸릴 거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자화전자는 이제 너무 올라서. 네, 일단 빠질 때까지. 혹시 빠져주면 사고 아니면 그냥 구경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보시죠. 보이시죠? 33.20달러.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올라가다가 조정이 많이 왔는데, 여긴 사실 뭐 특별히 실체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네. 좀 애매한데, 어쨌든 30달러 근처까지는 또 재반등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아직까지는 뭐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미국 나스닥. 아, 나스닥 주식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